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늘 한 가봅니다. 본 시즌은 한 4월 15일쯤에 한 2주 정도 아니면 한 열흘 정도 남았지 싶은데, 또 그전에도 뭐 몸도 풀 겸 답사도 가야 되니까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18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10km 정도 부읍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8분이고요, 일몰은 18시 48분입니다 다음주쯤 되면 해가 이제 05시로 내려오지 싶은데, 하여튼 뭐 아직 이쪽에 벚꽃은 이번 주말쯤 되면 피기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봉오리가 막 터지려고 하네요. 산에 개복숭아 꽃들은 한두 개씩 조금씩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직 노지에 뭐 도라지 삭대 있는 것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늘도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답사 왔다가 궁금한 곳으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500-600m 정도 되는 산인데, 정상까지는 안 올라가도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이상 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능선 타고 쭉 올라가면 저 상층부 쪽에 절벽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자, 오늘 단 가볼게요. 그래도 산은 아직 춥긴 춥습니다. 이제 여기 생강꽃 같은 게 피기 시작했고, 저 건너편 쪽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진달래도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오늘 단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진달래가 이제 피기 시작하죠. 봉오리 터지는 것도 있고 피어는 것도 있고, 이제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도 빨리 삭대가 피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한 능선에 정상적으로 올라오니까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밑에 하고 그 다음 중간 턱하고 도라지에 그런 자원이나 흔적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좌우로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올라갈 길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절벽이 아래쪽 턱하고 중간 턱을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라지 삭대를 찾고 있습니다. 떨어진 삭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안 보이네요. 올라갈 길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 중턱에 올라가면 턱은 있는데 그 다음 내려올 길, 그 다시 올라갈 길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옆으로 해가지고 정상 치고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중간 턱하고 난간을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보니까 지금 뭐 도라지 자원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물병, 피트병, 물병이 떨어져 있는데 이 볼통을 낳는 자리는 없거든요. 부스 시즌에 애들이 가면서 물병을 던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라갈 길도 계속 찾아볼게요. 자, 이제 상층부 절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턱이 있고 요 아래도 턱이 있거든요. 본 시즌 같으면 로프 타고 내려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 본 시즌은 아니니까 일단 뭐 대충 보고 분위기 좀 더 파악할 겸 로프 타고 한두 군데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벽 중간중간 턱에 이게 뭡니까? 이거 흙을 파헤쳐서 나온 뿌리 같은 거를 먹은 흔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멧돼지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두메부추 같은 거 새순을 뜯어먹은 흔적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야생 염소 아니면 그 산양 같습니다. 산양. 산양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걸려요 보니까. 이게 야들 뺏은 분인데 산양은 산양의 똥은 이거보다 좀 더 타원 좀 더 길쭉하면 동글동글한데 이거는 염소일까요? 야생 풀려난 염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산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이 나무 뿌리 같은 거 깔아먹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아까 저 아래 절벽이 좋던데 거기는 본 시즌에서 로프 타보는 걸 하고 한국가 가야 절벽은 저쪽이 오늘 가야 중앙 절벽이거든요. 저쪽 보려고 돌아서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2시 방향 7m 앞에 황금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삭대가 하나 있죠.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 시방이 한 개잖아요. 꽃이 한 개라는 건데 중급 좀 안 되는 그런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은 있다는 거잖아요. 뭐 보시면 그래 굵진 않는데 어린 삭대보다 조금 더 큰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자원은 있다는 것은 확인됐으니까 본 시즌에 와서 올라오면서 그쪽에 로프를 이 난간에 지금 다 로프를 타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큰 것들은 이 절벽 중턱이나 난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쪽에 대충 살펴보고 로프 탈 자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40m 로프를 저 지금 굵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참나무 하나, 소나무 두 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팅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민이랑 팔짱이를 세팅했으니까 저 이쪽 절벽에 중간 턱들이 많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차피 수직 절벽에는 삭대가 지금 다 날아가고 없으니까 그거는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 하고 일단 요 중간 턱하고 내려가서 절벽의 그런 형성이나 분포만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황구가 가야 할 저번 절벽인데 이쪽도 보니까 저 위에 상층부의 턱들 저런 데는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도 있거든요. 저 건너편에는 완전 북서쪽을 바라보니까 이끼 같은 게 깊으잖아요. 저런 데는 도라지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있을 만하고요. 일단은 자, 연장통도 찾고 그 다음에 황구 등간기도 찾으니까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절벽 난간의 턱들이거든요. 턱은 꽤 좋은데 아직 뭐 떨어진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40m 로프까지 저 아래까지는 못 보는데 몰라요. 본 시즌에 안 그러면 60m 로프까지 와야 저 아래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로프가 내려가는 데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로프가 한 35m 내려와서 여 아래 로프가 마지막 로프거든요. 일단은 뭐 삭대가 걸려 있거나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턱은 꽤 있는데 몰라요. 이런데 본 시즌에 도라지가 있을지는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또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일단은 절벽은 꽤 좋아 보이는데 도라지는 있을지 없을지는 본 시즌에 와봐야 알겠죠. 올라와서 로프를 저기 참나무 맞는가요? 하여튼 저기 나무에다가 세팅했습니다. 이쪽 절벽에 중간 턱들도 괜찮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낙석이 있거든요. 이 낙석이 있기 때문에 여 밑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바위 같은 거 안 건드리고 조심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이쪽으로 한 20m 내려와가지고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이 아래는 어차피 도라지가 다 없고 지금 황구 발 디디고 있는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거든요. 어차피 지금 도라지가 있을만한 여건만 보러 왔으니까 일단은 이런 턱들은 좀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황구가 도라지씨를 지금 한 10개 심었거든요. 그리고 이런데 도라지 삭대가 있었으면 지금 이 늘짐에서 가시덤불 이쪽에 걸쳐 있을 수도 있다고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래는 안 보이고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3시 방향 한 7m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저기 저기 옆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가 확실하거든요, 저거는. 자,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 지금 황보 지금 영상 비치는데 저 사이에 지금 도라지 삭대가 하나 저 안에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비춰볼게요. 저 안에 저 도라지, 저건 도라지 삭대거든요. 자, 저기 있네요.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일단 저게 저기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황금 봐서는 저 위쪽에 저런 턱이나 아니면 저 위쪽에 난간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원은 있긴 있습니다. 완전 초대물 삭대는 아직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있을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중간에 지금 이쪽 절벽과 이쪽 산과 저쪽 산의 중간에 물길이고, 저 위에 붙여져 있는 자리, 저런 자리에 턱만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0m 로프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뭐 60m 로프를 가져오든지, 하여튼 자원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저쪽이 황구가 내려오면서 받는 낙석이 있는 자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기 건너편에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으니까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저 옆에 삭대가 있죠. 자, 그리고 원래는 저 중앙절벽 저쪽도 차보려고 했는데, 뭐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일단 어차피 본 시즌에 와서 살펴보는 걸 하고 다시 올라갈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본 시즌에 와서 로프를 한 네 군데, 이쪽 위쪽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밑에 올라오면서 한 두 군데,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타면 절벽에 도라지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황암이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 할게요. 일단 자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산은 아직 찹습니다. 이 보시죠. 나뭇가지에 아직 이제 봉, 잎 순돌이 터지려고 준비하네요. 이제 철수합니다. 이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가니까 또 새로운 개체의 도라지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초대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빠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상고가 봐서는 3월 한 4월 16일에서 17일 한 둘째 주 주말쯤 되면, 셋째 주 주말쯤 되면 그때부터는 도라지 시즌이 시작될지 싶은데, 일단은 그때 가서 또 초대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멧돼지와 안 만나는 게 가장 좋고, 진짜 멧돼지와 만나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멧돼지 또한 사람이 최상의 포식자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사냥꾼들한테 총질이나 아니면 총격을 당해본 멧돼지들은 사람 소리 나면 거의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멧돼지하고 내하고 무언의 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올라갔을 때 멧돼지가 뒤로 물러나면 좋은데, 멧돼지가 안 물러나면 내가 물러나면 됩니다. 그러면 산에서 뭐 굳이 싸울 필요 없으니까. 멧돼지도 뭐 한 50km에서 70km 전후 이런 멧돼지들은 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 소리 나거나 사람 보면 거의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100km에서 150km 이런 거 거의 뭐 상급의 멧돼지들, 진짜 힘 좋은 멧돼지들은 사람 봐도 겁안내는 멧돼지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만나면 거의 뭐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죠.
자, 간혹 멧돼지가 새끼들이나 가족들이 있어서 안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알아서 물러나면 됩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뭐 집을 짓고 가족들이 있거나 숲놈이 거느리는 그런 돼지들이 있으면 조심해서 내가 뒤로 살살 물러나가지고 우회해서 또 산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진짜 멧돼지가 뭐 사람한테 진짜 100km급 같은 게 달려든다 그러면 그 산행하실 때 그 등산용 매장 가면 그 미제 나이프 같은 거 칼날이 한 10cm에서 15cm 정도 소형 단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갖고 다니시다가 진짜 멧돼지가 덤벼들면 그때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멧돼지한테 치가지고 산에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큰 나무 같은데 등지고 딱 떨어져가지고 그 멧돼지를 마주 봤을 때 좌측 갈비뼈 아래쪽이 심장입니다. 그 한 방에 뚫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장되면 됩니다. 황구도 아직까지 끊은 적은 없는데 그래도 막상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도망가지 마시고, 멧돼지가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지만 진짜 싸우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산이란 것은 333의 법칙이 있다 했잖아요, 황구가. 자, 333이 뭐냐면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그리고 식량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이 있는데 뭐냐면 등산을 산행을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산행을 한 하고 오면 사람은 3일 정도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산행을 하고 나면 3일 정도 젊어집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가장 유익한 운동이고 정말로 우병장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산에는 333의 법칙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은 물 없이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그 다음에 식량 없이 3주를 버틸 수 있는 것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산행하면 3일 젊어지고 또 3일 동안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또 특별한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을 자주 접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그런 건강과 그런 것도 하나의 축복이 되고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본 시즌이 되면 또 저축해놓은 곳으로 가서 최고의 도라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